예, 안녕하세요. 1분 1초까지 계획을 세우는 나노 계획남 한정석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플랜넷에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자율분방한 유소정 역할을 맡은 한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실제로는 어떤 성격이신가요? 실제로는 무계획이 계획이다.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. 조금 세우시길 바랄게요.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때그때 네. 뭔가 계획이, 예, 계획이 생겨요. 그게 계획인 것 같아요. 진짜 가수로서의 의향이 있는지 진짜로 진심으로. 영화는 뭐 꿈도 못 꿨던 일이었는데 이 영화를 계기로 내게도 노래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. 아 진짜로? 하시면서 느꼈어요? 잘하고 싶었어요. 근데 잘 못해가지고 좀 아쉬움이 났는데 기회가 되면 그렇군요. 선배님의 인생을 그러니까 뒤집어 놓는 여자가 나타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? 아 마음을? 뭐 마음이 아니어도 뭘 이렇게 속을 뒤집어나? 속이 뒤집혔죠 저 때문에 그죠? 네. 큰일 나죠. 빨개 벗겨서 쫓겨나겠죠. 여자를요? 네. 아니 제가 우리 집에서. 아 집에서. 우리 집에서 그 곱창과 소주를 즐겨 드시는지 지금 검색어에 한지민 주량이 떴다고 하는데. 하실 거예요. 청순 가련한 저 이미지를. 네,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 맛있어요. 그 시내를 보면서 아 이게 내 역할이구나 싶었죠. 곱창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으셨잖아요. 네.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나? 브라보. 노래 잘 하시는 줄. 아, 잘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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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세요. 그 부위와의 호흡은 어때요? 그래도 V 음악을 좋아하긴 했었어요. 그냥 가사가 너무 독특하고 매력이 있더라고요. 저는 너무 편하게 재밌게 녹음했어요. 그렇죠? 네, 너무 좋습니다.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? 쿨해. 네. 내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좀 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요? 아니, 미주분한테.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를 돌아왔는데 그 기분이 어떠셨어요? 사실 욕심 같아서는 계속 하고 싶어요, 코미디만. 제가 봐도 코미디랑 너무 잘 맞아요. 정재영님 굉장히 밝고 귀여우신 러블리하신 분이에요. 좋아하는 여자 위해서 성격을 바꾸고 당연하죠. 성격만 바꾸고 있어요. 성도 바꾸고 있었어요. 아 정말요? 아 진짜 아니, 무슨 말씀하시는 그 정도로 감사합니다. 아니, 그, 이런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, 그러니까 좋은 성격. 이제 작품 속의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제 그 캐릭터를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이제 다른 성격들도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을 이제 타고난 배우라고. 이나영, 강혜정 전 아니면 뭐야?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들과 호흡을 맞추셨어요. 지금까지 파트너들 중에 가장 좋은 호흡이 좋았던 꼭 저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? 사실은 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배우고 정말 사람은 다 옛사랑보다는 현재 사랑에 충실해야 되는 그러면 저도 곧 떠나시겠군요.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한지민에게 정재영이란 내가 대신 대답을 네, 해주세요. 없어서는 사람? 안 돼. 러버? 러버. 사랑은 되게 넓은 의미니까. 네, 네. 맞아요. 신년 계획도 많이 사랑하기라고. 네, 더 많이 사랑하기. 네. 러버로. 네, 러버. 네. 네, 영화 플랜넷은요. 지금 현재까지는 2014년 1월 9일 날 현재까지 네, 개봉하기로 돼 있고요. 왜요? 아, 애드립하지 마세요. 그럴까요? 많은 관심과 사랑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모든 일에 알람을 맞춘다. 계획이 없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. 저는 그녀를 좋아합니다. 야, 제가 이제 내가 된 것 같아요. 어? 어, 뭐야 이거? 아니, 저기! 아, 나한테 왜 이래요, 진짜. 어딨어요? 이제 나타났어요! 미쳤나봐, 진짜. 미친놈이랑 싫어요?